저는 지난 20주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이제 21번째로 마지막 시리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에 보시면 I am making everything new. I was making이 아니고요. I will be making도 아니고요. I am making everything new.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또 인간을 특별히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죠. 부패한 거고, 그리고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3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이 죄라는 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저주를 불러왔죠.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마귀죠. 사탄이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가 뱀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에게도 임했는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벼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죄가. 바울은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지구가 몸살을 하잖아요. 이게 다 원뿌리는 죄에 있고 인간의 탐욕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선언하죠.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10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깁스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부패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가난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어릴 적에 참 옷도 귀했어요. 네, 옷이 없어가지고 한번 원하는 옷이 있는데 그옷 하나 사달라고 얼마나 엄마를 졸랐나 몰라요. 네, 음식도 귀했어요. 명절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명절에는 평소에 못 먹었던 음식을 먹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명절 때는 보통 때보다 음식을 조금 많이 하는데 많다고 함께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냉장고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어머님이 이렇게 내어주시다가 어느 날 보면 음식이 약간 상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지 않아요. 기름에 볶아요. 또는 다 집어넣고 완전히 팔팔 끓여요. 소위 꿀꿀이죽인데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며칠을 놓쳐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땐 버리죠. 왜냐하면 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알려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을 하려면 내가 정말 망하게 됐네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악이요, 만들어낸 게 악이요, 상상하는 게 악이요. 그러네요.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하고 못됐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영혼의 눈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온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진면모를 본 거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절망이 필요해요. 한번 정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자,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게 죄죠. 그 죄의 근본에는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리고 저주가 임한 거죠. 그리고 배후에는 옛뱀, 사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세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죄와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도 익숙해지면 그 복음을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는데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망각하기 때문에 늘 죄에 눌려 살잖아요. 첫째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이 어떻게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개입이 돼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보세요. 이게 우리 모든 죄악이에요. 이게 우리 죄악의 기록이라고 그럽시다.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죄는 없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굿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저주가 임했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마귀는 주로 우리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역사하고요. 또 죄를 지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죄와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마귀거든요. 아, 죄의 원인 되는 욕심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성경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욕심이 거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사실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뭐냐면 인간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결국 근본에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폴 트립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 사망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주님 십자가에 머리를 쳐버렸거든요. 요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를 멸하려 하신 거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타락한, 부패한 우리를 이렇게 개선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새롭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이게 진화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계속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개선된 게 아니에요. 임프루브 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곧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부패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항상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언제나 공허와 혼돈, 흑암이 있는 거죠. 창세기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다음에 기쁠 때 성령께서 창조를 시키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죠.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땅은 황폐하고 혼돈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신구약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마치 신구약을 본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새 일을 향한다. 이게 구속의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창조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6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일이 해결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부패한 게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새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오셨고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5장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보세요.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있고요. 그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전에 2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옛사람을 입은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 어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미 지음을 받았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데도 변화된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소유하고도 소유하지 몰라요. 한 번은 뉴스에서 놀라운 얘기를 봤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거의 6개월, 7개월이 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모르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나중에 자꾸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면 아이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 믿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사람 이런 말은 내가 이미 변화된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 이미 있는 것을 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에게 이미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재능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새 마음을 품게 됐고 특별히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 성향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새로운 DNA거든요. 이 DNA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성향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에 대해서 주일이 기다려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죠. 내 안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유행가를 좋아했거든요. 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지... 아니, 이상하다 좀. 그 남진 씨가 부르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신비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찬양과 경배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이렇게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문제는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습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옛날의 욕심과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다 본성이에요. 예를 들면 미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음란하는 것, 이게 다 본성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을 째려보는 거, 이건 노력하느라 돼요. 여러분, 따뜻한 눈빛을 가지려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남을 미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볼 필요가 있나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옛사람 때문에 그런, 옛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새로운 습관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돼,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는데 이런 성품이 형성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바울이, 너희가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성향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분은요, 굉장히 탁월한데요. 어느 날 본인 안에 이런 재능 있는 걸 깨닫게 되죠. 자, 피아노 A를 하나 들려보면, 어릴 적에 피아노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냥 피아노에 확 빠져 들어가죠. 자, 그런다고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우리 박성규 주의자님 같은 분은 피아노 연주로 박사를 받는 분이세요. 정말 탁월해요. 근데 그 피아노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완전한 자유함, 피아노와 본인이 하나가 될 만큼,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즐길 만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본인이 피아노 연주를 즐거워할 때 듣는 사람도 같이 즐거워할 만큼 경지에 잃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의식하지 않을 만큼 어느 단계 가면요. 진짜 연주를 잘하면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우리 같은 성품도 처음에는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의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식이 반복되다가 늘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건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유한 마음을 먹고 부드러운 마음을 먹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탁월한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가장 탁월한 경지는 자연스러움이죠. 이 자연스러움이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을 위해서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섬김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갔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좋은 자리를 잃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습성의 노예입니다. 어느 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자유케 되면서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섬김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본인이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섬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좀 몸이 아프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설거지 얘기를 가끔 하니까 또 뭐냐 목사님 설거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설거지 할 때는 이게 본성은요 이게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밥 먹고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는 게 편하고 아주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설거지 하는 시간이 길질 않아요. 뭐 둘이 먹기 때문에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그냥 집구석으로,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딱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점점점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의식하면서 그릇 하나 닦는 것도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쓰레기 좀 버려보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차를 바꾼 다음에 이전 차에서 옮겨놨던 트렁크에 안에 있는 이 CD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은 데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저께 한 10분 정도, 10분 딱 시간을 내서 깨끗이 정리했어요. 근데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지 보니까 청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노동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렇게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왜냐면 마음이 부패하니까 우리 문제가 다 마음에서 오니까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로마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중요한 거예요. 변질되는 게 나쁜 거죠. 음식도 가만두면 부패하는 게 있고 발효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름다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건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다. 생각의 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마땅히 그리하는 것이다. 스콧 펙의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직도 가야 할게. 이분이 생각이 깊은 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를 우리 보통 불순종이다 교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지만 이분은 불순종과 교만의 뿌리를 추적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생각에 게으렀다는 거예요. 생각에 게으렀다는 거예요. 이 뱀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게을러요. 가장 무서운 게 고정관념이에요. 사탄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것은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인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주 나쁘게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개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소유도 다 뺏어간다는 거야. 이것은 사탄이 주는 무서운 고정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야.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 목사, 하나님이 내 손에 돈 있는 꼴을 못 봐.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손에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손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있는 것을 빼앗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한 옛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오해한 거죠.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서 10장 4절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제 어떠한 견고한 진, 이건 strongholds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실 가운데 너에게 못 먹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아, 무서운 거죠. 너 선악과 못 따먹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 뭔가 뺏어가려는 거야.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서. 여러분, 의심이 들어옵니까? 의심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여러분 그 의심을 의심해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교회 성금한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뭔데요 도대체? 갖다 드린 게 뭐죠? 죄, 상처, 쓰레기. 다 이런 거 갖다 드리고 대단한 거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거 가져온 거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이 보시긴 하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빼앗아가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생명의 삶 사세요. 왜냐하면 툴이 필요해요. 왜? 툴이 있어야지 쉬운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나 열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쫙 열었더니 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딱 열었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지. 딱 열었더니 너도 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생명의 삶이나 큐티 잡지가 필요하냐면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성경을 읽는데 꾸준하게 읽도록,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읽게 되면 5년 정도 거치면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와우,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지 변화가 일어나죠. 큐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으셔야 돼. 저 1대1 강조하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경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책과의 만남.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고난이라는 게 왜 우리를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거쳐요. 고난은 보편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의 고난은 달라요. 기독교의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마치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섭지만요. 저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못해요. 최근에 달라스 윌라드 책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놀랍다. 역시 훌륭한 스승이시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못한다. 잃은 영혼이 되게 할 뿐이다. 이야 대단한 얘기죠. 잃어진 상태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놀라운 힘과 품위와 순간뿐 미와 선을 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운데 한편은 대단히 악을 행하면서 한편은 굉장히 선을 행하잖아요. 마피아들 보세요. 항상 마피아들은요 신부한테 잘하고요 그리고 고아원을 꼭 세웁니다. 고아원 도와주고요 무지한 자들은 이해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 끔찍한 악을 내게 숨길 수 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아주 미스터리하면서도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불멸의 악한이거나 영원한 성자다. 와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신도 우리 마음도 인생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그 회복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인간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더 아름다워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희망이면서도 신기한 개념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아, 너는 안 돼. 너 아닙니다. 당신은 안 돼.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언약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향을 받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아, 지난 주간에 두란노손 여기 UCN 두란노손에 잠깐 들려서 책도 좀 구경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황의찬 교수님이 쓴 바세바의 미투라는 책이 있어서 봤어요. 짧은 책인데 바세바도 밑으로 있대요. 놀라운 통찰을 해서 선체로 책을 보다가 하나 샀어요. 이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세바가 다윗과 살면서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다윗과 살면서 비록 자녀는 낳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세바를 얘기할 때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 1000여 년 동안 여전히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도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성 훈련이나 큐티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글을 조금만 소개해보면 여기 굉장히 제 가슴이 와닿았어요. 사랑은 고심 끝에 나오고 미움은 습관적으로 나온다. 따스한 눈길은 애써서 만들어야 하는데 째려보는 눈은 연습하지 않아도 잘 만들어진다. 제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요 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 얘기하고요. 꼭 째려봐요. 이렇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째려보는데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 아내를 보면서 너도 목사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째려보는 것 같은 오해를 했던 거죠. 지금 안 그래요. 제 아내가 지금 눈이 다 힘이 빠졌어요. 이해는 애를 써야 할 수 있고 오해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
생각이 귀찮다고 그냥 있으면 사방을 여사는 것은 소외뿐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해요. 부부 사이에도 오해해요. 당신은 늘 그래 라고 오해하잖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당신도 얼마나 힘드냐고. 당신도 참 힘들겠다. 남편을 향해서 당신 얼마나 힘드냐고. 그 사업하는 게, 직장생활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내들, 아이들 키우면서 또 거기다가 직장까지 가면요, 참 힘든 거거든요. 속 없는 남편들은 그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야단치잖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르거든요. 주님 오직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을 해달라는 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 벗어버리고 다윗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성품을 구사해 보세요. 아, 놀라워요. 저는 실험해 보는데요. 아, 여러분 누구를 찌려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눈길을 우리가 주었을 때 기쁨이 있는지, 남을 함부로 비판한 다음에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인지,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남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섬겼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저는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얘기했어요. 마치 숙명론자처럼 너는 싹수가 놀았다. 그런데요, 예수 만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생랍, 창기랍이 변화돼서 보아스라는 아들 낳았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숙명론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열려있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 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옛사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더 아름답고 복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